CU에서 판매하는 땅구는 카레대왕입니다. 가격은 4,900원이고 인도종통 마샬라 카레라고 하네요. 저번에 짱구 라면 영상 만들 때부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는데요. 짱구 하면 야키소바죠. 왜 짱구와 전혀 관련 없는 라면과 카레를 출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라면 물 버리고 소스 넣어서 비벼먹는 비빔면 형식의 야키소바나 간단한 타코야끼 같은 걸 출시하는 게 더 짱구스럽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총 칼로리는 445칼로리인데 단백질은 7g으로 다이어트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이고요. 내용물을 보겠습니다. 콘프라이트를 잘게 부순 다음 잔디와 블렌딩한 느낌의 마늘 플레이크와 따끈한 밥이라고 적혀있지만 냉장보가 나여 차갑게 식어버린 일반 햇반보다 60g 정도 더 적은 CJ 따끈한 밥이 들어있고요. 포장지에는 풍부했던 고기 건더기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순수 100% 국물과 후추만 들어있는 카레도 보이네요. 그리고 4,900원 중 4,000원의 지분을 자랑하는 이 스티커. 900원짜리 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전자레인지 조리를 끝낸 후 계란 후라이와 마늘 플레이크를 올려주면 이렇게 정말 맛있어 보이는 이게 4,900원? 그래도 맛이 중요하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쨍구는 5살이죠. 소금과 설탕을 잘 못 받나 봅니다. 카레가 너무 달아요. 좀 심하게 많이 답니다. 건더기도 마늘 후레이크밖에 없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3분 카레보다 못한 느낌입니다. 스티커라도 좀 이쁜 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봉선 달은 조금 심했죠? 이건 선을 좀 많이 넘은 것 같습니다. 인도 종통 마샬라 카레? 전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. 너무 달아서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짱구야? 이번 건 좀 심한 것 같아요.